박수민님. 아 근데 우리 지금 사운드가 다른 사운드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아. 언제 하냐? 언제? 다 다음? 어 진짜 5분을 다 쓰나 본데요? 몸풀기를? 자, 두 분의 특기가 뭐냐. 심나진 선수는 백핸드 발리샷. 임정현 업슴. 임정현 선수의 업슴 이 의미가 굉장히 좀 다 잘한다. 그렇죠. 일단 뭐 10조 경기 중에 한 경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나진 선수가 이인영 선수를 이겼다고 합니다. 일단 아 심나진 선수 시작하자마자 뭐 닉에다가 자 두 개째 닉에 네네. 아, 크로스 길이 좋아요. 어, 네. 심나진 선수가 임정현 선수한테 기죽지를 않네요.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마스터즈 경기는 뭐 기세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럭키샷 자, 찬스 길이 좋고요. 우리 동호인분들이 보실 때 임정현 선수의 스텝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현 선수가 거의 선수에 가깝게 스텝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호인분들 여자 특히 여자 동호인분들이 스텝 연습을 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도 스텝이 아주 좋았어요. 뛰어가서 봤습니다. 네. 네. 보스트. 점수가 5대 6 이렇게 좀 팽팽하게 가다 보면 쫓아가는 입장에서도 좀 초조하고. 그렇죠. 그렇죠. 앞서가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샷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실수를 안 하기 하고 정확하게 쳐야겠다. 응? 벽에 잘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첫 세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직선을 치고 크로스를 치는지 어느 때 앞으로 공격하는지를
계속 살펴가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자, 네. 임정현 선수 결국 역전을 해서 네. 첫 세트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임정현 선수 스텝도 좋고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네. 신나진 선수가 좀 리드하는가 싶더니 막판에 잡혀갖고 안타깝게 초반에 졌어요. 게임을 잘 풀어갔거든요. 네네네.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대로 7대 6, 5대 아 6대 5 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지 모르게 좀 쫓기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마음이 급해서 이제 네. 드롭샷을 한두 개 네. 실수를 하다 보니까 네. 임정현 선수 스텝이 좋아서. 네. 좀 차분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이런 안정적이에요.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뒷모습이 닮았어요. 네. 아우 가운데로 몰렸고요. 정말 스텝이 자 찬스 네. 그 방금 신나진 선수가 선택한 보스트 샷을 어떻게 좀 그렇죠 이제 직선 찬스에서 그렇죠 이제 속임수로 보스트를 친 건데 같이 네.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T존에 그렇죠 그 선택한 보스 샷이 가운데 떨어지는 샷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임정현 선수가 아마 그 보스트가 들어갔어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보스트 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대 1인데 임정현 3대 1 이 정도면 끝까지 했으면 스트로크까지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임정현 선수가 생각했던 샷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스트레이트 자, 잡혔어요. 네. 이거 비디오 리뷰가 몇 번의 기회가 있죠? 한 번 주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제 모든 질문이 있으면 서동삼 씨한테 물어보면 된다. 동삼이요. 아 네. 아 받았습니다. 공격 잡혔어요. 자 나더빈지 비디오 리뷰. 자 신나진 선수가 자 요 장면은 지금 레스트로크 판정 장면이고. 지금. 이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요 전에 선수가 지금 원하는 거는 레시냐 스트로이냐가 아니라 업이냐 낫업이냐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임정현 선수가 쳤고 심나진 선수가 자, 일단 심나진 선수가 친 건 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레스트로 때문인데 선수가 원하는 건 낫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레시냐 스트로크냐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레스트로크 어? 네네 자 그러면 김정철 랩. 선수가 네 랩판정 예스 레스 하겠습니다 좀 혼선이 있었는데 심판은 지금 심나진 선수의 업 낫업을 좀 리뷰를 받고 네, 안에서 선수들은 방금 레스트로크 장면에서 네, 레스트로크 판정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고요 아 아웃 신나진 선수 임정현 선수가 런치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네요 찬스
5대5. 2세트도 초반 굉장히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낫업인 것 같은데 일단 뭐 별다른 어필 없이 네 길이 아주 좋았습니다. 잡혔어요. 자 심판 리뷰 원하시는 거예요? 선수가 원하면 그때 판정을 해주는. 아니. 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디오 리뷰에 대한 조금 혼선이 있는 게 네네. 안쪽에서 뭐 리뷰를 원한다, 랩 판정을 다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예.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점수를 매는 심판이. 조금 이렇게 판정에 지금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리뷰를 좀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선수들은 뭐 어필이 없는데 네. 좀 이따 경기가 끝나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심판이 판정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필을 하면 리뷰를 네. 보고 네네. 재판정을 내리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데 세븐홀 심나진 선수 좀 큰 실수했네요.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지금 신나진 선수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 야, 정말 신나진 선수의 지금 포핸드 쪽 크로스가 다 닉에 그냥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의도한 대로 닉샷은 아니었는데 네, 좀 행운이 따라졌습니다. 아, 자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김정현 선수. 제가 심판한테 말하고 오겠습니다.